하늘의 구름이 멋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맑고 청량한 하늘을 보니 기분까지도 상쾌해지는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마름 사이에 찌를 세우고 하루 낚시를 즐기기 위해 찾은 이곳. 꾼은 오늘도 밤에 만날 붕어를 생각하며 채비를 안착시키고 대편성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수면에는 청량한 하늘이 그림처럼 투영해 보이며 맑은 가을이 물씬 느껴진다. 이런 계절에는 낚시만큼 좋은 것도 없다. 자연의 풍경을 한껏 느끼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하는 꾼. 하지만 시작부터 대편성의 난조를 보이고 있다. 예, 오늘은 규모가 큰 중형지 정도 되겠습니다. 평지형같이 보이기도 하고 중기형같이 보이기도 하고 좀 상류해가고 좌측은 수몰나무로 좀 빽빽한데 지금 수위가 거의 한 매달 5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상류는 수심이 얕고 포인트 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하루건 홈통 입구에 앉았는데 일단 마름이 이곳만 좀 빽빽하게 있습니다. 마름 구멍을 노리고 그 언저리를 노리는데 지금 바닥이 상당히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수세미풀도 있고 청태도 있고 풀들이 많아서 안착시키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꼼꼼하게 한 대 한 대 깨끗한 것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은 이곳 포인트. 채비 하나를 안착시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다. 채비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신중하게 안착시켜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탓에 몇 번씩 던졌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다. 조금씩 위치를 바꾸어 계속 시도를 해보지만 바닥 상황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 바닥이 지저분하고 청태가 많아 미끼가 함몰될 경우 입질 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건져낸 채비와 함께 달려나온 청태를 제거하고 다시 채비를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평소보다 대편성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채비 안착이 중요한 변수인 것 같다. 또 오름수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확률 여건이 너무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오름수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차올라와야지 오름수위 보기 좋은데 올해는 특별하게 지금 오름수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좀 배수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낚시하는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마름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마름이 좀 빽빽하게 있고 안에 보면 침수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태들은 위에 지금 막 떠올라오면서 줄이고 낚싯대가 많이 걸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가느다란 실풀이 많기 때문에 채비 안착하는데 조금 얼음이 많습니다. 채비가 한 번에 뚝 떨어져야지만이 그 빈 공간이 확실해야만이 붕어가 미끼 활동이 자유롭게 될 텐데 조금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잘 떨어진 것만 찾아서 채비를 안착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긴 데가 오이대. 오히려 긴 데로 갈수록 청태가 많이 나오고
침수초가 많아서 채비가 더 안 떨어집니다. 가장 긴 데가 오이때도 지금 가장 연하는 쪽으로 모래터 끝나는 쪽에다 지금 딱 떨어뜨렸는데 거기는 좀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데가 26대. 아, 일단 채비가 잘 떨어진 쪽만 택해서 오늘 13대만 폈습니다. 수심이 1.2m에서 1.5m. 좌측으로 갈수록 조금 얕고 우측이 지금 물 유입구인데 지금 여기가 거기는 1.2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베스만 있습니다. 입질 봐도 조금 어렵진 않을까. 한두 번에 입질에 잘 포착해서 붕어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깨끗한 바닥을 찾아 넣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깨서 미끼는 채비가 워낙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옥수수를 많이 사용할 거고 짧은데 잘 떨어진 쪽은 그럴 때는 사용하겠습니다. 눈에 가득 피어난 벼는 초록색 빛깔을 뽐내며 어느새 열매를 맺었다. 이곳 붕어들도 즐거운 가을맞이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오름수위의 요건이 제대로 맞아떨어져 오늘 꼭 튼실한 붕어를 만나고 싶은 뿐이다. 빛에 반응하는 케미는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점점 밝아져간다. 초저녁 입질이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지만 글루텐이든 지렁이든 그 어떤 미끼에도 반응이 없다. 주위가 까맣게 물들어버린 밤. 쥐죽은 듯 고요한 상황에 풀벌레들의 소리만 귓가에 들려온다. 여전히 이렇다 할 예신도 없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다. 케미의 불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지만 어떠한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렁이 한 대만 딱 끼워보자고요. 피크 타임을 막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잠깐 기다려봤는데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라 해서 숨죽임을 지켜봤는데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고 가다가 또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 그런 이제 시간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덜 떨어져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잠바를 걸치고 밤낚시를 해야 될 정도로 밤기온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늦은 밤 시간대에 또 한 번 더 기다려볼 그런 타임이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새벽 한 5시, 6시 그 사이가 한 번은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한 번은 입질을 받고 일어나야죠. 아이고, 한 번은 딱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붉은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드러냈다. 입질이 있어야 어떤 액션이라도 취할 텐데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에 마음은 답답해져 간다. 오늘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미동 없는 찌를 바라보며 꾼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비가 내린다던 예보대로 깊은 밤 한두 차례 강한 비가 지나갔다. 아직 입질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원한 빗줄기가 수면을 때려줬으니 아침 조항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본다. 밤을 꼬박 새고 12시간 넘게 지켜봤는데도 입질이 없었는데 잠깐 눈물 주고 딴짓하는 사이에 지금 8번 찍 한번 올라왔다 떨어진 것만 봐가서 야, 그러니까 낚시는 정말 운이라는 게 느낄 정도입니다. 그 한순간 잠깐 찰나에 한 번에 입질을 놓치고 말았는데 그래도 최하 두 번의 입질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더 남았으리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진짜. 예상하지 못한 입질을 놓치고 나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꾼. 또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비 때문에 서둘러 파라솔을 세워보는데 여전히 찌를 응시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지만 입질이라고 느껴질 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가 와도 안 되고 비가 안 와도 안 되고 우와 너무 쏟아지네. 쏟아져.
한번 기둥이 기둥이 던진다. 에스가 던진대. 배스겠지 이게? 그렇지. 배스 입질도 반갑네. 반가워. 야, 처음으로 입질 받은 게 배스 새끼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으쌰. 아이고, 붕어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나와. 아. 야, 씨알이 또, 씨. 한 번이 또 마음에 안 들게 나오네. 자, 아, 들어지나? 자, 으아. 어우, 차고는 좋네. 씨알이 또 마음에 안 들게 나오네. 바늘이 어떻게 돼버렸냐. 자, 지금 아침 8시가 다 됐습니다. 아, 아까 동 트면서 6시 조금 넘어서 지금 8번 때에서 한번 입질을 놓치고서 지금 이번엔 6번 때입니다. 3.8칸 지금 마름 딱 포켓 그 중앙에다 딱 넣어놨는데 지가 쫙 올려서 마름 속을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봤는데 최고는 엄청납니다.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는데 오늘 딱 두 번 입질이라는데 딱 두 번 입질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4차 허리채와 얼척 허리급 이상은 나와야 양이 차는데 사이즈가 양 아니네요. 아이고, 31.5.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는데 비가 오면은 그래도 조금 상황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비가 많이는 안 내리고 한 번씩 내렸다 안 내렸다 그럽니다. 비가 좀 내리면은 하루 더 할 생각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온도 아직도 미지근하고 아직까지는 붕어 연안으로 붓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온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두 번 입질에 한 번이 성공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마감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 힘들어, 진짜. 이 멀리까지 와서 사이즈가 아쉽게 이게 나오다니. 자, 방생하고 또 비 쏟아지기 전에 대를 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라. 아이고, 참 힘들게 잡았다, 힘들게. 힘들게 잡았어요. 우와, 와, 씨. 그럴 텐데, 씨. 마감하려고 또 그러니 또 한 번 더 올라오네. 야, 어떻게 허첨지 나오지, 근데? 야, 진짜. 놓아주고 지금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4번째가 멋들어지게 올라오는데 허참질이 또 나옵니다. 야, 왜 그러지? 이거 알다도 모르겠네. 진짜 미치겠네 이거. 포기하고 접으려는 꾼의 마음을 아는 건지 붕어들의 입질이 연이어 이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기하는지 하늘은 어두워지고 내리는 비는 더욱 강해진다. 중형급 저수지를 찾아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았던 꾼. 오름수위의 호황은 못 보았지만 가을 시즌에 튼실한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보며 오늘 낚시는 이만 마감하려 한다. 딱 두 번 입질을 기대했는데도 마지막 서비스 입질까지 놓쳤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좀 사대락을 좀 행운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질은 세 번을 봤는데도 뭐 늦게 보고 한 번은 이상하게 허첨질이 한번 나왔는데 일단 붕어 한 마리로 이 시간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아쉽지만 다음에 또 가을 시즌 준비하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입질을 줘도 못 잡고.